몸에 좋은 열매나 약초를 말린 뒤 갈아서 만든 분말차 자주 드실 텐데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살수 있는 분말차 17건을 검사했는데 일부 제품에서 쇳가루가 검출됐습니다. 보도에 최영진 기자입니다. 몸에 좋은 열매나 약초를 갈아 만든 분말차는 물에 타서 간편하게 마실 수 있어 건강 보조식품으로 인기가 좋습니다. 워낙 그 건강에 다들 많이 신경 쓰는 추세고, 네, 저도 그런 걸좀 느끼고, 그래서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그런 분말 가루들을 많이 알아보고 차로 마시고 있는데, 네, 면역력이 좋다 그러니까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손쉽게 살수 있는 분말차들의 금속성 이물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실시한 17개 제품 가운데 무려 6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쇳가루가 검출됐습니다. 보고 성약에서 판매한 논이 가루에선 기준치의 18배가 넘는 양이 나왔고, 흥일당의 마테가루와 보고 성약의 히비스커 분말에서도 기준치보다 2배 넘는 쇳가루가 검출됐습니다. 연구원은 열매나 약초를 분쇄하는 과정에서 기계로부터 쇳가루가 함께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 일부 분말차에서 최고 18.6배에 달하는 금속성 유물이 검출이 되어서 부적합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원에서는 분쇄 공정을 거치는 제품에 대한 금속성 유물 검사를 꾸준히 진행하여 위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준치를 넘긴 분말차 6건에 대해 전량 회수하고 행정 조치했습니다. TV로드 뉴스 최용진입니다.